뮤지컬 시카고의 캐스팅이 공개되었습니다. 2년에 한 번꼴로 정말 자주 공연되지만 매번 큰 화제를 보는 마성의 작품 시카고는 미국 본토 감성을 진하게 갖추고 있지만 내한 공연보다는 한국 공연이 더 잘 팔리는 걸로 유명한데요. 오늘은 본토를 뛰어넘는 역량의 이번 한국 공연 캐스트와 시카고라는 작품에 대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가 난무하는 1920년대 시카고의 어느 재즈바 스타 여가수 벨마가 올댓 재즈를 노래합니다. 그 뒤로는 남편 몰래 내연남과 외도하는 주인공 록시의 모습이 보이죠. 록시는 자신을 스타로 만들어주겠다는 이 남자의 꼬임에 넘어가 충동적인 하룻밤을 보내는데요. 볼장 다 보고 나니 갑자기 말을 바꾸며 줄행랑치려는 그에게 록시는 시원한 욕 한 바가지와 시원한 총알을 퍼부어버리고 말죠. 왜? 아무도 날 버릴 수 없어! 자기야! 자기야라고 부르지 말 개새끼야! 락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버릴 록시는 불안에 떨지만 여기는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1920년대 시카고였죠. 시카고 최고의 변호사 빌리 플린이 그녀의 변호를 맡으며 그녀는 돌연 범죄자가 아닌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예쁜 얼굴과 기구한 사연이 뉴스를 타고 퍼지며 그녀를 추종하는 팬들이 생겨버리죠. 사실은 아까 올댓 재즈를 부르던 벨마도 같은 방법으로 스타가 된 여자였는데 이러한 록시의 등장으로 인기가 한풀 꺾여 뒷방 노인네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잘 나가던 시절 록시를 하대하던 벨마는 염치도 없이 스타가 된 록시를 찾아가 함께 공연하자고 말하지만 록시는 이제 그런 그녀를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직 최종 판결도 안 났는데 벌써부터 기고만장해진 록시는 벨마도 남편도 심지어는 자신의 변호사인 빌리 플린마저도 무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시카고에서 최초로 여자 수감자가 사형당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갑자기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진 록시는 다시 빌리 플린에게 붙고 벨마는 그런 록시를 이용해 어떻게든 한탕치기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리는 돈만 벌면 뭐가 됐든 상관이 없죠. 그렇게 새 인면 소심에 지 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대환장 파티가 시작됩니다. 이번 시카고에는 최고의 인기를 끈 지난 시즌 배우들의 의외의 인물이 한 명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머릿속이 꽃밭으로 가득 찬 주인공 록시 역에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아이비, 민경아, 티파니 영이 캐스팅되었습니다. 아이비님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전 시즌에 참여하신 국내 록시 최장기 공연 배우로 이젠 한국 록시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배역과 완벽한 혼연일체를 보여주는 배우입니다. 10년 넘게 록시를 맡았지만 매 시즌 더 발전하며 이번에 또 어떤 록시 록시로 돌아올지가 기대되는 배우인데요. 시카고를 처음 보는데 진하게 농축된 록시의 참맛을 원한다면 아이비 록시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민경아님은 지난 시즌 처음 작품에 참여하시면서 지금껏 본 적 없는 맑은 눈의 광인 록시로 초장부터 매니아층을 탄탄히 잡아버렸습니다. 대놓고 미치지 않아서 더 무서운 민경아 록시는 이번 두 번째 시즌에서도 신선함을 무기로 덕후들을 대량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티파니님은 누구보다 시카고의 진심인 배우로 지난 시즌 대사와 노래를 다 외워 제작사를 찾아갈 정도의 큰 열정으로 캐스팅되었고 이번 시즌에도 어김없이 돌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진정한 시카고 성덕으로 지난 시카고가 인생 두 번째 뮤지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피드백을 반영하며 발전하는 모습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죠. 그러니 이번 시즌에는 더 농익은 버전의 록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물간 여가수 벨마 역에는 최정원, 윤공주, 정선아 배우가 캐스팅됐는데요. 최정원 배우는 2000년도 록시로 시작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쭉 벨마에 캐스팅되며 도합 24년을 시카고에 참여한 한국 시카고의 전설입니다. 절대 녹슬지 않는 그녀의 골반과 열정 그리고 노련함은 시카고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농축 버전의 벨마를 원한다면 최정원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공주 배우는 2012년 아이비님과 함께 록시로 시카고에 데뷔하셨는데 지난 시즌부터는 벨마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이비님과 동년배라서 둘의 페어로 보면 나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원작 설정과 비슷한 모습이 연출되는데요. 지난 시즌 당시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재즈와 더해져 매력적인 젊은 벨마가 탄생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의 뉴캐스트 정선아 벨마는 한국 최연소 벨마로 기존에 맡았던 배역들을 생각해봤을 때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없는 찰떡 캐스트입니다. 작품 특유의 농염한 분위기를 제대로 살려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원하는 소리를 자유자재로 다 내버리는 정선아 배우의 가창력이 시카고 넘버 보여줄 케미도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리 플린 역에는 최재림, 박건영 배우가 캐스팅됐습니다. 최재림 배우는 지난 시즌 최연소 빌리로 그리고 누구보다 원하는 거 제일 많아 보이는 미친놈 빌리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완벽한 포카술과 속이 뻥 뚫리는 발성으로 첫 시카고임에도 불구하고 호평이 마구 쏟아져 매진 행렬을 이어가기도 했죠. 박건영 빌리도 지난 시즌 처음 작품에 참여하셨는데 최재림 배우 못지않은 복화술과 노련미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시카고는 배우가 관객의 분위기를 읽어서 실시간으로 호흡하는 게 큰 매력인데 개인적으로 박건영 빌리는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여유로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걸로 이번 시카고 프리뷰는 끝이 났습니다. 작품 특징까지 언급하기엔 이번 시즌은 소개할 배우들이 많아서 패스했는데요. 개막하고 나면 리뷰와 함께 작품 이야기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카고는 높게 지르는 파워풀한 넘버나 화려한 무대가 등장하는 작품은 아닙니다. 과거 미국의 지저분한 문화를 어떻게 돌려가고 풍자하는지, 그 내용을 어떻게 매력적인 흑백의 재즈쇼로 풀어내는지, 그 컨셉과 음악, 복합적인 재미에 초점을 두고 극장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의 프리뷰는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홍아까였습니다.